자, 이번 시간은 이 클래스들 간의 어떤 디렉토리상의 위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클래스 패스 데모 2.java를 만들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을 한번 같이 먼저 보죠. 자, 우선 이 클래스 패스 데모2라고 하는 이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 안에 메인이 있기 때문에 이 클래스가 실행 클래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는 item2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켜서 i1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았고요. i1을 프린트하고 있는데 그 프린트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systemout.println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든 이 파일을 컴파일을 해보죠. 자, 우선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classpassDemo2.java 파일을 제가 만들어 놨고요. 자, 이 파일의 내용은 여러분은 직접 만드시면 됩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컴파일을 해볼게요. 콘솔을 키고요. java c classpassDemo2.java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 결과로 자, 아까는 없었던 파일이 생겼을 겁니다. 어떤 파일이냐면 자, item2.class라는 파일과 classpassDemo2.class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컴파일한 그 classpassDemo라고 하는 demo2라고 하는 그 파일을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java classpassDemo2라고 하게 되면 classpassDemo2라고 하는 이 클래스 뭐 이 파일이죠. 제가 지금 선택한 이 파일을 파일 안에 담겨 있는 메인이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를 java가 우리 대신에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보시는 것처럼 hello world가 출력됐는데 hello world가 출력된 이유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classpassDemo2를 실행할 때 메인이 실행이 되고 item2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고 있기 때문에 item2에 해당되는 클래스 파일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java가 읽어서 여기에 있는 프린트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실행한 결과가 이 화면에 출력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현재 sicbin이라는 요 디렉토리에는 item2.class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 파일이 다른 곳에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우선 새로 만들기로 해서 저는 lib이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tem2.class를 lib 안으로 이동시키고 자, 이 상태에서 아까와 똑같은 명령을 실행시키면 classpassDemo2를 실행시키면 이번에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에러의 내용은 보시는 것처럼 class notFound exception item2라고 하는 클래스를 notFound,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했다 라는 뜻입니다. 에러가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classpass2라고 하는 클래스는 item2라고 하는 클래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이 item2.class 파일이 이 같은 디렉토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item2라고 하는 현재 누락된 저 클래스가 위치하고 있는 패스를 여러분이 지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java -classpass 그리고 띄우고 점 세미콜론 lib 우리가 만든 lib라는 디렉토리 안에 item2
.class 파일 있죠. 그 다음에 클래스 패스 데모2를 실행시키면 이제 비로소 헬로 월드가 출력된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클래스 패스라고 하는 이 옵션은 우리가 자바를 실행시킬 때 클래스 패스 데모2라고 하는 이 자바 실행 파일을 실행을 시킬 때 클래스 패스 데모2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로 하는 클래스들이 있다면 자, 첫 번째 있는 요 점은 현재 디렉토리에서 일단 찾아보고 만약에 현재 디렉토리에 필요한 클래스 현재 맥락에서는 item2죠. 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lib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lib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서 찾아봐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예, 실행할 때 옵션으로 지정을 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요 점을 만약에 제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 에러가 났죠? 기본 클래스 클래스 패스 데모2를 찾거나 로드할 수 없습니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가 현재 실행시키려고 하는 클래스는 클래스 패스 데모2라는 클래스죠. 그런데 컴파일을 할, 실행을 시킬 때 클래스 패스를 부여했는데 그 클래스 패스는 lib 안에서만 요 클래스 패스 데모2 파일을 찾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클래스 패스 데모2.class 파일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이 파일을 정작 찾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저 lib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클래스 패스 데모2.class 파일을 카피하거나 또는 클래스 패스로 현재 디렉토리도 추가해주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점 세미콜론입니다. 즉 세미콜론은 경로와 경로를 구분해주는 구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자, 잘 실행이 됐습니다. 또는 클래스 패스 데모2 파일을 여기서 lib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 상태에서 lib만으로 컴파일을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클래스 패스 데모2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지정해놓은 바로 이 클래스 패스 lib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클래스 패스가 뭔지 아시겠나요? 여러분이 어떤 클래스를 실행을 하고자 할 때 그 클래스가 위치하고 있는 장소 또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후보군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면 자바가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클래스들을 여러분이 클래스 패스로 지정해놓은 항목들에서 순차적으로 찾아나가면서 걔가 발견될 때까지 찾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발견이 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두 개의 파일을 모두 우리가 sic/bin으로 이동시키고 이동시켰죠? 그럼 lib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클래스 패스 옵션을 제외하고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이번에도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클래스 패스 옵션을 이렇게 지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명령과 밑에 있는 이 명령은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클래스 패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자바는 기본적으로 현재 디렉토리 안에서 여러분이 명시한 클래스를 찾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